자, 이제 수원이죠. 수원에 대해서 책 먼저 조금만 언급할게요. 책 조금만 언급하면 수원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다른 거 치우고. 수학원은요, 지금 첫 번째 우리 수업하는 지수 나오죠. 큰 단어만 얘기할게요. 지수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 지수를 이용해서 지수 함수도 배워요. 그리고 로그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 함수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배우고요. 그리고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배웁니다. 내가 얘기하는 이 그래프는 여기도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됐죠? 자, 그리고 삼각함수와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라고 하죠. 응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배우고 뭐 넓이를 구한다던가. 근데 이게 어차피 우리 중3 때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웁니다. 그리고 수열을 배워요. 그리고 수열의 합을 배우고 뭐 귀납적 정의법 뭐 이런 거 배우겠죠. 수학적 귀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수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수열 파트는요. 그리고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 대단원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요거를 할 거고, 맞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끝내야 되고, 이 수열 파트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고1 때 배웠습니다. 그 고1 때 배운 내용이 고2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당연히 너가 이 고1 때 이 자리 대신에 집어넣은 게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경우의 수는 고1 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중에 쉬운 파트가 내려오고 이 자리 께 그대로 고2로 올라온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이 쉽지만 않아요. 문제를 꼬아놓으면 생각보다 어렵고, 특히나 수학적 기납법 파트는 애들이 더 짜증 납니다. 내가 공식으로 알려줄 건데 일단 얘는 그렇게 한다 치고, 여기에서 나온 이까지 내용 어려운 거 많이 없어요. 기본적인 그래프 판단 능력만 조금 있으면. 내가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어떤 함수든 그 함수만의 규칙성이 있어요. 그 함수를 시작할 때 아 얘를 구하고 시작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것만 잘 잡아놓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울 오늘은 수학원의 지수 파트입니다. 이 지수 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지수는 밑과 지수 이렇게 돼 있는 거듭제곱의 형태로 많이 나오죠. 이 거듭제곱의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간단하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수 A와 자유수 N에 대하여, 자,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 합니다. 맞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N제곱, 3제곱, 4제곱이라 했잖아. 그래서 A를 여러 번 곱했다, 그걸 N번 곱했다 치면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요 놈을 밑, 요 놈을 지수라고 합니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나오는데요. 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이라고 나오냐면, 뒤쪽에 나오면 지수의 확장 파트가 나오면 지수가 뭐 무리수일 수도 있고요, 지수가 유리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의 4분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인데 별 내용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적혀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앞에서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곱하기 나오면 지수끼리 뭐해라? 더해라. 맞죠? 당연히 밑이 같을 때 연구하는 겁니다. 밑이 같을 때 나누기 하면 지수는 빼라 하나만 보고 갑시다. 알겠죠? 나누기 나오면 뭐해라? 빼기해라. 이걸로 끝냅니다. 내가 나머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갈로가 나온다면 지수끼리 뭐해라? 곱해라. 당연히 분배도 가능하고 분배도 가능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2번만 좀 봐주면 되죠.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지수의 확장 파트하고 좀 연관성은 있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자, 한번 봅니다. A의 n-n 나오면요, 내가 이거를 음수일 때 양수일 때에 따라 나는데, 자, A의 5승
아느기. 자, 원래 승도 붙이면 안 돼요. 알고 있죠, 이미? 제곱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쌤이 어릴 때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보니까, A5제곱에서 A3제곱을 나누었어. 나누면, 자, 원래는 이거죠. 분자가 A가 5개 있고요. 분모는 A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약분해서 A의 제곱이 남습니다. 이건데, 맞아요. 얘를 굳이 따진다면 5 빼기 3으로 바꿀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이라든가, 또는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라는 거죠. 자, 얘는 이 방법 따지고 하면 1이라는 거 우리는 익숙해져요. 맞지? 분자 A가 3개 있고, 분모 A 3개 있으니까 약분 F는 1밖에 없죠. 그리고 이 방법대로 가버리면, 얘는 분모 A가 5개 있고, 분자 A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약분하다 보면요, 분모에 A가 두 개가 나와요. 맞니? 자, 그거를 이렇게 알려준 것 뿐입니다. 알겠니? 자, 근데 내가 무조건 빼기로 하라 했죠. 지수의 확장 파트를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빼기 하면 A의 0제곱이고, 그냥 빼기 하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맞아요? 맞지? 자, 이렇게 정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히 0제곱이나 마이너스 2제곱은 지금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고, 실제로 또 내가 했던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내가 얘기했던 거고. 자, A의 0제곱은 보고는 무조건 1입니다.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니? 자, 그것도 내가 얘기한 적 있죠. 2의 1제곱은 뭐다? 2를 한번 곱해라. 2의 2제곱은요? 2를 몇 번 곱해라? 두 번 곱해라. 2의 3제곱은요? 2를 세 번 곱해라. 2의 0제곱은요? 2를 곱하지 말아요. 맞지?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했던 거, 주어가 빠졌잖아. 1에다가 2를 한번 곱하세요. 1에다가 2를 두번 곱하세요. 1에다가 2를 세번 곱하세요. 그럼 얘는 1에다가 2를 곱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1입니다.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죠. 알겠어?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가 나오는 특징은요, 이 지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특징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역수입니다. 알겠어요? 지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특징은 무조건 역수입니다. 왜 지각이야? 네 책일 수 없어. 있어요. 자,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면, 우리 내가 외우기 편하게 애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맞죠? 이걸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맞죠? 맞니? 근데 이걸 보고 우리 뭐라 불러요? F의 역함수라고 부른다. 맞지? 여기 나온 이 마이너스 때문에 역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게 된 거야. 알겠니? 당연히 그 뜻은 다릅니다.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가 숫자와 역수의 관계와는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됐죠? 원래는 막 항등원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게 붙었다.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아, 역이라는 뜻이 있구나. 우리가 배우는 숫자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역수라는 거야. 뭐에? A제곱에. A제곱의 역수를 해라 해서 A제곱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 알겠어요? 역수하라는 말입니다. 지수함수에서, 지수법칙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 나누기 나오면 빼기로 가봅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자,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뭐가 된다를 찾았다면, 맞죠? 지금까지 이거잖아. 2를 4번 곱하면 2의 4제곱입니다 라고 이걸 찾았지만, 이제는 뭐하냐 하면 뭔지 모르는 숫자를 4번 곱했더니 16이 됐대. 그때 그 숫자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개념은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파트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제곱근 파트라고 하죠. 맞지? 4의 제곱근이란 말 자체는 어떤 수를 똑같은 두 수를 똑같은 두 수를 두 번 곱했더니 뭐가 됐다? 4가 됐습니다. 그 수 뭡니까? 라고 불러서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읽어요. 맞니? 맞죠? 9의 제곱근은 뭐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5의 제곱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 개념이 똑같습니다. 어번에 뭐냐 하면, 자, n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지수가 1일 때는 할 이유가 없던 거죠.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 제곱하여 a가 되었다. 그때 그 x값 찾아라 하면 x를 n번 곱해서 a를 찾았고요. 맞니? 그때 그 x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는 아,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4의 2 제곱근 이 풀만 2였는데 여기서 2는 제곱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입니다. 됐네. 1교시부터 졸고 있다. 저기. 다시 4의 n제곱근 이러면 4의 3제곱근, 4의 4제곱근, 4의 2제곱근도 있지만 2는 생략한다고요. 그래서 4의 제곱근, 4의 3제곱근 이렇게도 나온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n은 1 이상, 저 2 이상이 된다. 1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고 a의 n제곱근이란 말은 우리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어떤 수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 그 수가 뭐냐? 라고 묻는 거고 표기할 때 x의 n제곱은 a에 그때 만족하는 x의 값 구하세요.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이해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 안에서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거죠. 자, 1차 방정식이라 가정합시다. 그냥 됐어요.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1개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없는 것도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의 개수는 2개죠.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의 개수는 3개입니다. 맞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n제곱근의 복소수 범위야. 왜냐하면 허수도 나올 수 있다 이거거든. 자, 그래서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잘 봐. 어떤 수를 3번 곱했더니 16이 됐대. 자, 이런 숫자는 거 몰라요, 지금. 어떤 수를 3번 곱했더니 16이 됐대요. 이런 숫자는 내가 모른다고, 맞지? 맞니? 모르지만 그 숫자가 총 몇 개는 있겠구나, 최소한. 어, 최소한이라고 붙이면 뭐하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는 있겠구나. 3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니? 자, 예로 볼까요? X를 3번 곱했더니 8이 됐대요. 아니다. 편하고 갑시다. X를 3번 곱했더니 1이 됐습니다. 그때 그 X의 값은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3개. 그거 어떻게 구했죠? 인수분해에서 구했죠. 이거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가 돼버려서 여기에서 만족하는 X의 값은 1. 여기에서 만족하는 X의 값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허수로 얘기해서 뭐 오메가 오메가 바로 표기했지만 근의 공식 이용하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알겠니? 자, 일반적으로는 아 3제곱 하니까 3개 나오고 4제곱 하니까 4개 나오고 이 얘기입니다. 정리됐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개수. 자, 아까 그만 얘기했지만 딴 건 필요 없어. 원래 어떤 수의 n제곱근 했을 때 나오는 해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n개가 있어요. 맞지? 근데 그 중에 실수라는 거는 규칙성 있게 나와. 규칙성 있게. 그러면 그 규칙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문제가 많겠죠. 자, 그게 뭐냐면 n이 짝수래요.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이고 a가 0이고 a가 음수일 때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 같은 경우는요. 잘 봐. a가 양수예요. 그리고 n이 뭐다? 짝수죠. 요건 a, 요건 n. 내가 2라 할게요. 2라.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짝수일 때 a가 0입니다. 자, 이걸 식으로 얘기해주면 이거죠. 어떤 수를 요게 n이에요. 요게. 알겠니? 이게 a예요. 오케이? 그럼 이게 뭐 내가 양수. 자, 어떤 수를 짝수번 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어떤 수를 짝수번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로 얘기하는 거야, 1, 2, 3번이.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어떤 수를 뭐 홀수번 곱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때 실수의 개수는요 2개. 이때 실수의 개수는 1개. 이때 실수의 개수는 없고요. 이때 실수의 개수는 한 개 나옵니다. 자, 이거를 무조건 얘기하는 거죠. 아,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의 제곱근이 실수의 값이 무조건 두 개다. 뿔마부터서. 뿔마 이 루트 2 맞죠? 그 다음에 0이면 0은 어떤 수를 제곱해도 어떤 수를 제곱해도 0을 만들려면 무조건 x값은 0밖에 없어요. 근데 0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만들 수는 없어요. 실수 범위 안에서는. 따라서 없어요. 당연히 복소수 범위 안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를 홀수만 곱했을 때는요, 얘가 짝수든 0이든 음수든, 자 짝수란다,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 뭐 외우기보다는 거의 이해에 가깝죠. 자 그래서 이 그 저 뭐야 2차 함수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내용이 초반에 애들 좀 헷갈려합니다. 초반에는 자 요 개념 좀 잡으세요.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봐봐, 어떤 수를 짝수번 곱하면 내가 계산해 줘야 돼. 어떤 수를 짝수번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에 따라서 이거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근데 어떤 수를 홀수번 곱하면 뭔가 나왔겠죠? 이 값하고 관계가 없이 무조건 실수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음수해도 되고 내가 아는 걸로 음수해도 되고 양수해도 되고 영대도 되고 실수값 무조건 한 개씩 있어요. 맞죠? 맞지? 그리고 호수가 뭔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떤 수가 짝수의 제곱을 했을 때는 양수일 때만 두 개, 0일 때만 한 개. 0이 저 음수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로서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쌤 표도 끌어놨는데 이 표도 한번 봐놔야 되겠죠? 맞죠? A가 양수일 때 짝수, 짝수이면 2, 1, 0입니다. 맞죠? 개수로 따지면 홀수일 때는 한 개, 한 개, 한 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얘를 읽을 때는, 자, 요거 읽을 때는요, 우리 그냥 루트 2 읽듯이 읽을 때, 단 얘는 요렇게 표기하거든요. 쌤 표기 방법을 얘기 안 했죠. 표기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떤 수 16이 있어요. 맞지? 근데 얘를 3번 곱해서 16이 됐대. 그 x가 뭐냐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나?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3제곱근 16, 뭐 n제곱근 하는데 뭐 3제곱근, 뭐 3제곱근 뭐 알아서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6이라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했던 4의 제곱근, 아 5의 제곱근은요, x제곱이 5가 되는 거는 x는요 양수가 무조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오죠. 그리고 루트 5 적었지만 여기에는 항상 2가 생략돼 있어요. 알겠니? 2라는 숫자가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안 적혀 있어도 아 여기가 2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3부터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리고 착각하는 게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요게 한 덩어리에요. 여기에다가 얘를 붙여놓은 요게 한 덩어리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안해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요런 식으로 한다. 자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지수약정을 쌤이 안했기 때문에 요 상태로 읽어야 되고 요 상태로 가야 되는데 봐봐. 자 보세요.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가 얘예요. 맞니?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숫자가 이놈이라고. 이놈을 다시 n번 곱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다시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로 만들어주는 숫자가 이놈이라고. 근데 이놈과 이놈을 곱할 때는 밖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이 n값이 같다면 안에서도 곱할 수 있어요. 우리 흔히 알고 있던 루트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루트 2랑 루트 3에 곱하면 루트 6 되는 거. 왜? 여기 2가 있고 여기 2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지? 누구 지금 이거 졸고 있는데요. 난 빨리 지나갑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고 나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못 해줍니다. 오전 수업이 다른 수업 다 깔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나누기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 마찬가지고 얘는 밖에 있는 m제곱,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게 해주는 이 수를 n번 곱한 거나 a,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의 m승이 되는 값이나 같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별거 없어요. 루트 밖에 있는 숫자가 달라도요, 루트 안에 루트가 되어 있는 거듭제곱, 자, 이중근호의 형태가 나올 때는요, 밖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루트 안에 루트가 있으면 이렇게 됐다.
루트에 2가 돼 있다 하면 n은 8제곱근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있는 루트는 2가 다 생략돼 있거든.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2가 생략돼 있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는요 약분이 된다. 얘들 둘이는 이게 지수의 확장 파트를 외우면 좀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지수 확장 파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로 계산하는 걸로 갑시다. 그 다음에 원래는 쌤이 이거 지수 확장하고 같이 설명하려 했거든요. 같이 설명하려 했는데 뭐 책에는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고. 자 마찬가지 대소 비교는요 뭐 하면 돼요? 어차피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맞지? 그러면 여기 n이 붙었으니까 양쪽에 n제곱을 둘 다 시켜버리면 루트가 다 벗겨져 버리겠죠? 맞지? 여기 2가 있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루트 나오면 제곱해서 풀었잖아. 3이 있으면 3번 제곱하고 3제곱 한 다음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 비중하면 돼요. 한번 간단한 내용. 자, 문제 보는데요. 개념을 익히기는 일단 패스합니다. 자, 거듭 제곱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골라라. 자, 봅니다. 64의 3제곱근은 4입니다. 자, 일반적인 64를 어떤 수를 3번 곱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거잖아, 맞지? 맞니? 64의 3제곱근은 4입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죠? 왜 틀립니까? 64의 3제곱근 중에 하나가 4겠죠? 알겠니? 64의 3제곱근을 보고 다 4라고 하면 안 되죠? 실수 중에 하나가 4라는 거야. 알겠니? 허수도 두 개 있어 여기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정의되겠어요? 아 얘 해고하면요 4랑요 뭔지 몰라는 알파랑요 뭔지 몰라는 베타가 나온대요.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64의 4제곱근이 다 4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됩니다.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아까 얘기했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죠. 맞니? 자, 그 다음 디귿 마이너스 8의 3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8의 3제곱근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3제곱근 중에 실수는 한 개다 라고 했는 건 기억나죠? 음수든 양수든 0이든 뭐 3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수의 개수가 한 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마이너스 8의 3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왔는 거는 실제로 똑같은 걸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숫자 찾아라 이 말인데 그거 일반적으로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했죠. 세 제곱근이면 맞죠? 그래서 틀린 거야. 여기는 실수 중 실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마이너스 8의 세 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하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자 허수를 빠져먹었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야. 자 리을 마이너스 5의 3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다. 다시 얘기할게요. 3제곱근, 홀수 제곱근 나오면 앞에 숫자가 음수든 양수든 0이든 간에 무조건 실수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2번 봅니다. 거듭제곱근 계산되어 있죠? 거듭제곱근 계산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까? 자, 아까 이놈이랑 이놈 약분된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얘랑 얘랑 약분이 된다고 했어요. 맞지? 안에 있는 지수랑 밖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n값이요. 그래서 1번 정리해볼게요. 자, 이거 지금 지수 약자로 안 쓰면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다. 얘는요, 3의 몇 제곱이야? 27이라는 거예요. 3의 3제곱에 제곱 붙였으니까 3의 몇 제곱이 되어버렸어요? 6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3제곱근 3의 6제곱. 이렇게 해버립니다. 맞죠? 맞니?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요.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까 밖에 있는 숫자는 이게 뭐였어요?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3이 되게 해주는 숫자인데 그걸 8번 곱한 거랑 아까 얘 표에 나왔던 거 기억합니까?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3의 8제곱이 되게 하는 숫자랑 같다 했어. 그래서 8이 요 안에 들어가도 된다 했죠. 그러면 얘는 4제곱근 3에 8승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밖에 2 생략돼 있는 거 알고 있죠? 2, 3은 얼마예요? 6입니다. 2, 3은 6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 플러스 6제곱근인데 729는요 3을 몇 번 곱해서 만들어주는 숫자죠?
여섯 번. 자,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이제. 많이 쓰이는 숫자니까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초반에 5팩토리얼 120인 거 몰라 헤맸지만 이제는 되잖아, 맞지? 그만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729는 3을 총 몇 번? 여섯 번. 자, 그러면 정리할 수 있네요. 쌤, 이거 약분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아까 말한 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얘랑 얘는 일체형이야, 맞지? 맞지? 3, 6, 약분하면 얼만데요? 여기 2 남나? 그러면 3의 제곱 적어야지 루트 적으면 망합니다. 루트도 같이 없어진 거야. 알겠지? 얘가 1이 되는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얼마 돼야 돼요? 또 3의 제곱 더하기 얘랑 얘랑 약분하면 3의 1승. 맞죠? 그냥 3이죠. 정리하면 얘는 3의 2 더하기 2죠. 곱하기 넣으면 맞니?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3의 4제곱은 얼만데? 81이죠. 81에 3 더하니까 얼마 돼요? 84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보면 자, 빼낼 수 있는 거 쉽게 빼내는데 쌤 요거 2로 돼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4제곱근에 16대 인데 16은 또 2의 4제곱인가? 맞지?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자, 일단 쌤 요거를 잠깐 치안해서 정리합시다. 옆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왜? 너무 쉬우니까. 자, 이거를 X라고 합시다. 그리고 1을 Y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앞에 9가 됐으니까 이걸 제곱한 놈하고 똑같죠? 밖에 제곱이 안으로 들어온다 했다. 그럼 얘는 얼마 돼요? X제곱 되나? 그럼 얘는 플러스 X죠. 이거 1은 그냥 1로 둡시다. 1은 곱하나 말하니까 표시가 없네. 맞죠? 이거는 뭐 1이죠. 그러면 이거 다시 정리하면 쌤 이렇게 되겠네요. 쌤이 치안했어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가.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잠깐 치안해놨다 맞지? 맞니? 자, 근데 요거 풀면요. 자, 앞에 있는 숫자부터 정리하자. 분모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 2. 분의 루트입니까? 이건 루트 2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곱하기. 자, 얘 풀자. 얘 풀면 곱셈없이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하면 돼, 이거. 이 정도는 내가 지금 설명할 게 아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2분의 루트 2에다가요. X의 제곱인데 X가 지금 3제곱근 루트 3이거든요. 맞죠? 맞니? 3제곱근 3이죠. 그러니까 얼마 돼야 돼요? 3번 곱하면 다시 3 돼버리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정리하면 얼마인데요? 요거 2잖아. 약분하면 얼마 돼? 루트 2 되겠죠. 자, 3번 봅니다. 3번. 자, 이 문제는 딱 봐봐. 지금 전부 다 뭐가 나왔어요? 전부 다 뭐가 나왔니? 안에가 64라는 숫자가 나왔어. 맞지? 안에가 64라는 숫자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리할 때 64를 굳이 쪼갤 필요는 없어요. 왜? 곱하기라 되어 있기 때문에 밑이 뭔가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기가 편하거든? 그 64를 괜히 쪼개가지고 약분해가지고 이상하게 형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분자부터 따로 적어볼게요. 쌤,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바꿔도 되겠죠? 다 곱하기니까 어차피. 자, 분자 얘는요, 앞에 이거 2 있나? 그러면, 12제곱근 64요, 맞지? 얘는요, 3,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6제곱근 64죠? 얘 붙으면요, 18제곱근 64죠? 같은 것끼리는 곱하기 할 수 있다 했어. 맞지? 밖에는 n제곱근 n의 값이 같으면 안에끼리 곱할 수 있다 했다. 맞지? 근데 여긴 같은 게 없으니까 애들 모르는 거거든. 맞지? 12하고 6하고 18 나왔으니까 못 푼다 하는 거잖아, 처음에. 근데 봐봐. 얘도요, 6에 64고 얘는 18제곱근에 64고요. 얘는 12제곱근에 64입니다. 이거 안 익숙한 거 없는 거는 무조건 이 생각에 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맞지? 맞니? 졸고 있어가 될 게 아닌데. 자, 똑같은 건 약분되죠. 곱하기는. 똑같은 건 다 약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답 얼마나 돼요? 1 나와. 됐니? 그 다음, 숫자가요. 거듭제곱 끝 형태에서 내가 이런 거 했었어. 봐봐.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이거 얼마인지 압니까? 어? 아, 너가 지금 1을 계산하니까 지금 숫자를 작아서 작게 놔두니까
2에 12승 4번 더하면 얼만데? 중학 2학년 문제죠. 얘는요, 자 한번 다 볼게요. 봐봐. A 더하기 A는 얼마죠? A 더하기 A 더하기 A는요? 얼마? 3A.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는요? 이거 맞나? 자 다시 4 곱하기 2에 12승입니까? 2에 12승 4번 더 하라며. 그럼 4 곱하기 2에 12승인가? 2에 4는 2에 몇 점이죠? 제곱. 따라서 여기는 2에 14승이죠.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더 세면 계산 방법이 없어요. 원래. 그냥 무조건 인수분해 또는 곱셈 공식으로 나눠서 푸는 거야. 자, 근데 4번 문제 봐봐. 4번 문제 보면 얘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지. 더군다나 밑까지 다르지. 맞지? 그래서 풀기 힘들어. 그럼 일단 뭐 하자. 밑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하자. 그럼 얘는 루트 안에서 정리부터 합시다. 얘는 2에 30제곱입니까? 얘는 2에 20제곱이죠? 얘는 2에 12제곱, 얘는 2에 22제곱입니까? 맞죠? 일반적인 인수분해 형태를 띌 때는 요령으로 다시 이것 때문에 또 틀린 애가 많아. 지수가 작은 순서대로 적어놔야 너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모양이 비슷해져요. 이게 음수의 형태가 나오면 못 찾아 너가 규칙을. 양수일 때는 되거든. 2에 마이너스 90승을 2에 100승으로 묶어내면 뒤에 뭐가 남아요? 2에 마이너스 90승을 내가 인수분해했어. 뒤에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걸 2에 100승으로 묶어냈어. 그럼 2에 마이너스 190승이지. 맞지? 이런 단순 계산은 잘하는데 이걸 정리할 때는 이걸 못 풀어요 너가. 자 그래서 내가 흔히 얘기해주는 작은 수부터 갖다 적어라. 이거 2에 20제곱, 2에 30제곱. 내가 이걸 앞에 적었다. 순서만 바꿔놨다 이렇게. 맞지? 자 그 다음 얘는 2에 12제곱, 2에 22제곱이다. 정리됩니까? 자 인수분해 할 수 있나? 분자 공통인수 뭐 있어요? 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몇 개씩 있어? 20개 들어가 있나? 그럼 1 플러스 2의 10제곱입니까? 맞아요. 얘는요 2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맞지? 이렇게 됩니까? 약분대 안 돼? 되죠? 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초반 파트에 지금 이거 못 풀고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은 이거 지금 안 되면 뒤에 지수함수 꿈도 못 꿉니다. 알겠어요? 3제곱근 4제곱근 처음 보는 거 아닌가? 자 이거 풀면 얼마나 와요? 이게 8제곱이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자는 거 크게 안 깹니다. 지가 해봐야 알죠. 맞죠?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맞아요. 답은 16 이래 적으면 되겠죠. 이해돼요? 정리 되겠니? 단순 계산 파트 할 때 나중에 어버버그리고 있으면 어? 중3 할 때 인수분해 못하는 거와 똑같은 케이스 돼버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고 풀라고요. 계산이니까 하다가 계산에서 다 틀리잖아. 자, 그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 뭐 간단히 해봅시다.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와 B가 여러 개 묶여있을 때는요 어차피 봐봐 밑이 달라요. 생각해봐. 밑이 다른 애들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니 없니? 없어. 그나마 밑이 달라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의 숫자는 있어. 뭐 2하고 4하고 8이라든지 3하고 9하고 27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 문자로 대놓고 AB로 나왔더니 못 풀잖아. 맞지? 이럴 때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로 풀면 돼요. 자 A만 정리합니다. A만 정리할게요. A만 보세요. A는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2는 일단 생략하지만 적었어요. 지금은 됐지? 나누기 뭔데요? A의 4제곱이죠. 3제곱근 A 4제곱이죠. 맞지? 곱하기 6제곱근 A 5승이죠. 5제곱. 맞지? 이것만 계산하자고. 오케이? 근데 쌤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내가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N 루트 A랑 N 루트 저 N 루트 B는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맞아요? 뭐가 같으면?
밖에 있는 제곱근의 형태의 숫자가 같으면 다 다르잖아. 같게 만들어주면 되죠. 맞죠? 같게 만듭시다. 왜? 얘랑 얘랑 약분이 가능하다고 아까 기억나? 약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양쪽이 똑같은 수를 곱해도 가능하죠. 맞죠? 2, 4나 3, 6이나 다 똑같은 수야. 약분하면 나중에 1, 2로. 그래서 2, 3, 6의 공통을 찾아서 내가 정리를 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6으로 만들면 얘 얼마 돼요? A에 얼마 곱했니? 그럼 여기서 안 곱하세요. 똑같은 수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약분하면 2, 3 남을 거니까. 그럼 얘는요? 8입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 얘는요? 그대로 놔두면 되나? 자, 이러면 쌤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A의 9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이다. 맞지? 이거 뭐 하라 했지? 내가 나누기 하면 지수 뭐 하라 했다? 빼기, 9 빼기 8 하면 1 더하기 5 하면 6. 따라서 얘는 6제곱 근에 A의 6제곱이죠. 그럼 이거 날라가? 날라가? 날라가네요. 얼만데요? A래. 이해됩니까? 이렇게 푼다고요. 그러면 쌤 이거 나머지 계산할 때는 나머지 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면 되죠. 내가 헷갈릴까봐 적어놓지만 나중에 늘 익숙하면 이거 이렇게 쪼개서 안 합니다. 맞죠? 지금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 거지. 자, B도 한번 해야 되죠. 맞지? 그럼 B도 마찬가지 해봅시다. 얘는 그럼 우리 여기서 바로 적어볼까? 쌤이 이제 B 안 다치니까 여기 바로 B 적어도 되잖아. 맞지? 이거 6으로 만들면 얼마 돼? 여기 2였거든? 이거 6으로 만드는 B 몇 제곱? 헷갈리나? 따로 적을까요? 3이죠? 네. 맞나? 여기는 얼마인데 B 몇 제곱? 4입니까? 여기는 B 몇 제곱? 얼마? 그대로죠? 그럼 여기 A는 끝났죠? 맞지? B는 잠깐 놔둘게요. B는 뭔데요? B의 3제곱 나누기 B의 4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이거 맞아요. 이해했나? 그러면 얼마 돼 이거? B는? 1은 알아? 3 빼기 4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하면 1. 맞죠? 맞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네요. 이거 이렇게 적으면 또 헷갈리는데, 맞지? A 곱하기 이렇게 적어야 되죠? 6하고 헷갈릴까봐. 요거죠, 요거.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2번 봅시다. 2번 어떻게 돼? 얘는 요런 식으로 나오네. 이거 다 쪼개자. 자, 어차피 전부 다 미시 A지. 맞지? 위에 것만 정리하자. 하면 얼마 돼요? 6제곱근 A. 그 다음에 12제곱근 A 곱하기 12제곱근 A 밑에는 이거 약분한 건데 1이죠. 약분 다 되죠. X자로. 3번 봅니다. 자, 3번은 어떻게 하냐? 다 한꺼번에 맞추면 되죠. 자, 젤 안에가 젤 숫자가 클 거 아니야. 맞지? 맞니? 젤 안에가 젤 숫자가 크기 때문에 젤 숫자 큰 거부터 해봅시다. 자, 얘 봐봐. 요거 2죠? 요거 4죠? 이거 3이죠? 맞니? 곱하면 얼마 나오죠? 24. 24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냥.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얼마부터 해? 원래 1이니까 얼마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얘는 2, 4, 8 돼 있는 거야 지금. 맞지? 앞에 8 붙어 있는 숫자인데 24로 만들어줬으니까 얼마 돼야 돼?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얘는 A제곱은 잠깐 놔두고 얘는요. 3, 4, 2니까 얼마 돼? 24지? 24였으니까 그대로 A제곱 가면 됩니까? 그럼 얘는 24제곱근 A의 17제곱인가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크기 비교하래요. 자, 크기 비교도 마찬가지야. 뭔가 형태가 같아지면 우리는 같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나를 같게 만들어 봅시다. 자, 봅니다. A는 루트 5죠. 자, 근데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 2생에 돼 있다. 항상 기억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 얘 돼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 뭔가 크기 비교하기 편하려면 루트
2의 형태가 같아야 돼. 맞죠? 제곱근이 몇 제곱근인지가 달라놓으니까 우리가 크기 비교하기 힘든 거거든. 맞니? 맞죠? 3제곱근 4나 4제곱근 5하고 크기 비교 힘들죠?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4가 되는 수나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우리가 눈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찾기는 힘들어. 그래서 그걸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숫자를 뭐 해버린다? 같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2가 생겼다는 거 알고 2, 3, 6이니까 뭘로 만들 수 있다? 6으로. 그럼 이거 6으로 만들어버리면 5의 몇 제곱? 3제곱 되겠죠. 얘 6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10의 제곱 되겠죠. 얘 6으로 만들어버리면 얼마 된다? 120 그대로죠. 그럼 5의 3제곱 이제 밖에 게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통일돼버리면 안에 거 하나만 보면 돼. 그럼 5의 3제곱 자체가 얼마고? 125고 얘는 얼마고? 100이고 얘는 얼마니? 120이잖아. 그러면 가장 큰 놈이 누구란 말이야?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